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가르키마시다. 코야마 준지.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코야마 준지입니다. 여기 있는 악기들은 모두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 신선한 게 어떤 좋은 악기의 어떤 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신선한 ものでないと 楽器にならないんです. 가와이타라 뭐 전전 소리가 나. 네, 수분이 마르면 소리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요.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주가 되는 악기랍니다. 이게 다 채소로 만든 악기예요. 예. 어머, 어머, 물을 저렇게 잘랐어? 물을? 어머, 진짜 슬프다. 아주 슬픈 자체였어요. 그래, 모달이라고 놀려서 그래. 얼마나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그렇게 따가웠니? 우리 깜찍이 된다고 고생 많고. 안아줘, 안아줘. 누구야, 슬퍼하지 마. 소방대원의 멀고도 험난한 길. 소방대원에 도전하는 박기웅, 이원종, 전혜빈, 최우식, 장동혁, 조동혁 씨. 아, 일단 집사람이 되게 많이 걱정하고요. 화재 현장 뭐 이런 데 가서 엉덩이 뒤로 빼고 일단 안전부터 챙기라고 비겁하게 행동하라고. 너는 뭐 더 그거 뭐 심한 것도 해봤는데 그거 못하겠네. 예단 사죠. 분위기 피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초반부터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집니다. 41도인데 총 무게 20kg에 육박하는 소방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을 받는 신입 대원들. 맏형 이종원 씨는 녹초가 됐습니다. 좋습니까? 네. 네. 더워요. 덥습니다. 네. 불만 가득한 표정의 조동혁 대원. 네. 별로 하기 싫어요. 아닙니다. 예능인데 100% 리얼이라고 딱 못을 받고 가면 니네가 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니까? 따라가니까? 투덜거림도 잠시 실전 훈련에 돌입한 대원들. 드디어 방수 개시. 언제 불만이 있었냐는 듯 화재 진압에 열중합니다. 결국 불씨 하나 남기지 않고 진화 성공! 동료와 기쁨을 나눕니다. 이번엔 구급차 출동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침착하게 구급 가방을 챙기는 최우식 대원.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본분을 잊지 않습니다. 이쪽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응급 그 출동을 해갖고 마지노선이 5분이래요. 맥시멈이. 화재도 그렇고. 그 5분 안에 이 사람을 살리느냐 불을 끄느냐 마느냐. 언제나 총각을 다투는 구조대원의 삶. 신입대원들은 귀중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수면하게 있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119 안전센터의 하루. 이번 주 금요일 심장이 뛴다 해서 확인하세요. 병만족, 마야 부족을 만나다. 스카이다이빙에 이어 산소통 없이 무호흡으로 잠수하는 프리다이빙에 도전한 병만족자. 그런데 뭔가 이상이 있나 봅니다. 황급히 방향을 바꾸는데요. 안전하게 올라왔나 싶었지만 갑자기 중심을 잃고 맙니다. 약간 제가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올라가는데. 재빨리 응급조치를 하는 안전요원. 다행히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잡고 있어요? 내려갔는데 거의 2m 남겨놓고 도저히 안 돼 욕심 부리지 말자고 돌아서서 올라오는데 점점 어지러운 거야. 끝없이 도전하는 병만족장. 대단하네요. 드디어 바다 생존을 마치고 마야 정글로 향한 병만족. 마야의 후예 객지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사는 데빌레 가족을 만난 병만족.